부평구 일신동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이 현장은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 현장이에요. 부평구에 있는 현장들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작은 3번 방이 지금 3m가 넘어요. 그리고 2번 방 사이즈가 거의 3m 670 이 정도 나가거든요. 사이즈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이 5m입니다. 상당히 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이런 주차가 이중주차로 되어 있다는 요 단점은 있긴 한데요, 가격대가 또 괜찮 습니다. 가격대가 3억 중반에서 중후반대 요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게 3억 1800, 상당히 가격 저렴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담보대출 받았을 경우에는 1400 정도 필요하신데요, 그것마저도 저희가 추가 대출로 해갖고 무입주까지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현장입니다. 역하고 가깝고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상당히 가까운 학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재래시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집 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자, 오늘은 부평구에 나왔고요. 여기는 지금 대형 평수입니다. 부평구에서 대형 평수면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4억대 넘지 않나요? 그렇죠. 3억 후반에서 4억 넘죠. 그렇죠. 3억 후반도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거의 4억대 현장 있잖아요. 네. 그런데만큼 집 사이즈가 넓어요, 안에가. 우선 방 사이즈가 거의 제가 봤을 때 부평구에서 넘사벽. 자, 전실 볼게요. 전실만 보면은 집이 좀 작은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실내는 큽니다. 네. 자, 기본적인 그냥 구성이에요. 신발장 6칸에다가 띄움 시공돼 있고, 벽면 이렇게 타일 마감에다가 일괄 소등 버튼 있습니다. 자, 빨리 안쪽으로 들어올게요. 여기에는 철제 프레임 되어 있고요. 양옆으로 하고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요, 제 왼쪽 편에는 욕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여기 2번 방, 그리고 이 뒤쪽에 3번 방이거든요. 자, 요 2번 방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2번 방입니다. 와, 사이즈가 저 재면서 놀랐는데 3m 70. 3m 70. 네. 그리고 이게 3m 25. 오. 사이즈가 일반적인 2번 방 수준이 아니에요. 예, 네, 이거 조금 얘기하면 서울에 가면은 그 안방입니다, 이게. 2번 방이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빌라 치고는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정도면은 여기다가 붙박이 12자가 될 수 있거든요. 12자장. 12자장을 들 수 있는 2번 방이고요. 장 두셔도 뭐 침대 두시고 책상 두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분양가가 지금 3억 2천이 안 돼요. 3억 2천이 안 돼요? 3억 2천이 안 돼요. 이 정도 사이즈는 이거 아닌데? 방 사이즈가 이만한 제 2번 방은 거의 없어요. 우선 부평구에는 없어요. 네. 자, 반대편에 여기 메인 욕실 가기 전에 이쪽에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거 뭐야? 이런 데다가 벽면 아니에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빌트인 장. 네, 한번 더 열어주세요. 이거 그렇죠. 세 칸 있잖아요, 세 칸. 여기도 한 칸 더 있고, 했고,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좀 살려놨다는 장점이 있고요. 수납력이 좋네요. 네. 자,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메인 욕실인데, 욕실 자체가 길어요. 길고요. 폭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너 선반이랑 뭐 해바라기 샤워기 이런 거 다 있고, 그 세면대 변기 있는데 우선 비데 들어갔고, 비데. 비데랑 그리고 환기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집하고 다른 건 요 환기창하고 비데가 있다는 거, 그리고 공간이 넓다는 거, 이렇게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집이 크면은 거의 담보대출이 좀 많이 안 나오거나 그러잖아요. 이 집은 한 담보대출로만 했을 때 1400이고요. 그리고 신용대출을 이용하시잖아요. 무입도 가능합니다. 어허. 3번 방인데 에어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는 크기별로 보니까 네. 크기는 여기 작은 거예요. 여기서 제일 작은 방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이것도 3m 70. 길이는 똑같아요. 이 폭이 2m 80. 그리고 창 크게 낮아 있고요. 공간이 이 정도 여기도 되니까 솔직히 이 정도 공간에도 붙박이장 드시면 돼요. 2번 방이랑 3번 방 창문 밖으로 좀 건물이 약간 보이긴 하잖아요. 네네네. 단점인데 네. 방 사이즈가 크고 담보실이 아까 말씀하신 게 그렇죠.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이거? 그리고 이 집이 여기 부평구가 어쩔 수 없는 게, 부평구를 아시는 분이라면은 주변에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원래 붙어 있는 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 집은 거실하고 이런 데가 안 막히면 되잖아요. 거실 앞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막힘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집 앞에는 그냥 단독주택이에요. 그냥 빌라나 이런 게 아니라 단독주택이 하나 있기는 해요. 요즘 구독자분들 저거에 민감해하세요. 저 바깥이니까 저것도 한번 쑥 열어주셔야 돼요. 여기가 앞에가 단독주택이에요. 이렇게 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단독주택이. 단독주택이 있고 건물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도 싫다고 하시면은 어쩔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 원래 부평구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바꿔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우선은 이제 여기 보셨으니까는 주방하고 여기 거실 좀 설명드리면, 이게 집 사이즈 대비해서 주방 사이즈가 작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주방 사이즈가 집 사이즈가 워낙에 방들이 크잖아요. 그 대신에 주방 사이즈가 좀 작은데 그래도 구성품은 나쁘지 않은 게 우선은 냉장고 자리가 두 개잖아요. 냉장고 자리는 여유롭고 네, 두 개고 그리고 싱크볼하고 이런 것도 괜찮고 가스! 우선 가스 있다는 거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환기창 있다는 거. 아 근데 실제 주방 공간은 약간 투룸 이게 좀 작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방들이 저희가 지금 컸잖아요. 3m 만 60 막 이랬는데 이 정도면 주방도 커야 될 것 같은데 주방이 좀 작아.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이건 좀 아쉽네요. 네. 그런데 있을 건 다 있다. 환기창이 있고 가스로 되어 있고 여기다가 식기세척기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깨알같이 식기세척기가 옵션이네. 이것도 진짜 안 넣으려면 안 넣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것도 다 깨알같이 넣어놨고 이 집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3억 중후반 정도 됐어요. 중반에서 이 정도 사이즈면 원래 그렇잖아요. 네, 원래 됐는데 지금 가격이 좀 내려와 가지고 이 정도에 저희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요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에는 의자 3개 정도는 둘 수 있는 사이즈네요. 조금 길다란 폭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 거실 한번 볼게요. 방들이 너무 크니까 요거는 커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작아요. 생각보다 3m 70 나오네요. 그 평균적인 폭이긴 한데 네. 이 길이가 엄청 긴 것 같은데? 이 길이는 많이 긴데 이 가로폭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세로폭 한번 재볼게요 제가. 네. 제가 세로폭을 쟀는데 이 아일랜드 식탁까지가 4m 50. 그러면 5인용 소파는 놓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이 맞대하고 이렇게 보는 면적이 다른 데 비해도 작긴 한데 솔직히 그 이 가격이면은 부평 여기 부평시장이나 그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보잖아요. 부평역이나 부평시장으로 보잖아요. 말도 안 되게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 금액대에 걸로 가시면 여기가 부평동이긴 한데 부평역이나 이쪽은 아니에요. 여기는 부계역이랑 가까운 데지 부평역 쪽은 아니래서 생각보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시세 있죠. 거기서도 부계역에 있는 근처에 있는 시세에 있는 타 현장에 비해서 가격 대비 사이즈가 제일 좋아요. 솔직히 구성도 괜찮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인정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타일 마감 들어가 있습니다. 싸고 좋은 집은 없어요. 근데 이 집은 제가 봤을 때 싸고 나쁘지 않은 집이에요. 진짜 원래 이게 3억 중후반대나 중반 이상 넘어갔으면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가격대가 3억 1800 이에요 가격대가 이렇게 떨어져 왔고 그리고 안에 면적도 넓고 그리고 이런 옵션 같은 거 상당히 좋은데 뭐니뭐니에 담보대출이 너무 좋으니까 담보대출이 1400 정도 필요하시고요. 1400인데 그것도 좀 모자르다고 하시면은 신용대출을 받으면 돼요. 신용대출도 저희가 뽑아드리는데 그렇게 뽑으신다고 해도 월 불입금이 얼마일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면 요거 전액을 다 뽑으면 얼마일 것 같아요? 120에서 130? 전액을 다 뽑으면은 13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30 정도 거기에다가 지금 전액이에요. 3억 1800을 다 뽑았을 때 한 13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원금하고 이자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가 안방인데 사이즈는 3m 여기에 45 그리고 여기에 3m 35 좀 직사각에 가까운 구조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침대 자리가 될 것 같네요. 침대 자리 되시고 여기다가 TV 안 놓으시고 붙박이장 두신다면 이쪽에다 이렇게 붙박이장 이렇게 살짝 두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옆으로 해서 이 집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 안방에 다용도실 있는 게 단점 근데 이 다용도실 사이즈가 길다 장점 이거는 엄청 긴데? 네. 그러니까 장점 아닌 단점이 다 섞여 있는데 뭐 안방 옆에 다용도실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우선은 5m예요 이게 5m. 아 5m는 진짜 세다. 네. 5m고 지금 보시면은 저쪽이 세탁기 자리가 되겠네요. 저쪽에 수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저쪽이 세탁기 자리고 이쪽 안쪽엔 건조기 나올 수 있겠다. 요즘에 세탁기 건조기 같이 올라가는데 냉장고 더 있다고 하시면 두시면 되고 아니면 창고용으로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다용도실이 길이가 길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 한번 보기 전에 이쪽에 오면은 이렇게 붙박이장이 조금 되어 있어요. 슬림하게 이렇게 하고 데일리 옷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화장대 파우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밋밋하게 이런 턱 없이 밋밋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도 나중에 들어오실 분들이 문을 닫거나 커튼을 치거나 했을 때 독립적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놨고 기둥을 만들어 놨고 어떻게 보면 문 달기에도 괜찮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좀 더 깔끔해 보이니까 여기가 이제 안방 욕실이고요. 안방 욕실은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이 네. 공간 자체는 넓습니다. 센스 좋게 변기를 좀 안쪽으로 밀어놨고 일 보실 때 좀 편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환기창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방 크기에 비해서 욕실이나 이런 게 안방 욕실이 막 그렇게 많이 크거나 그렇진 않아요. 여기는 진짜 오로지 방에 초점을 많이 맞춘 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방이 제가 부평에서 본 집 중에서 방이 이렇게 큰 집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일신동 중에서는 가장 결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인테리어는 내 입맛에 살면서 바꾸면 되는데요. 이런 방에 있는 곳곳에 이 면적들 있잖아요. 절대 못 바꾸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 살 집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살 수도 있고 20년이 살 수도 있는 집인데 이왕이면은 넓은 집에서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인프라를 좀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부계역까지가 500m가 안 나와요. 상당히 부계역이 좀 가깝고요. 그리고 IC가 여기 인접해 있어갖고 외곽순환도로 타기 좋고요.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타기 상당히 좋습니다. 학교 중요하잖아요. 학세권은 초등학교가 여기서 한 도보 한 5분에서 6분, 고등학교도 한 6에서 7분 정도 이렇게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중학교만 살짝 멉니다. 버스 타고 가셔야지. 예, 중학교만 살짝 머니까는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집 앞쪽으로 해갖고 재래시장 있어요. 장보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뭐 마트를 가신다고 하시면 뭐 부평역이든 아니면 여기 부천 쪽으로 조금만 나가시면은 뭐 홈플러스든 뭐 이마트든 전부 다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내용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요. 여기 분양가 말씀드릴게요. 분양가는 3억 1800이에요. 와. 가격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괜찮네. 담보대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400. 예. 1400이면은 담보대출 전액이 다 끊겨요. 나머지 돈이 다 끊겨요. 그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대출을 마련해 드립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참고적으로 이 동네가 거의 월세가 이제 보증금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80에서 한 70 이 정도 사이거든요. 네. 80에서 70, 뭐 90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네. 자, 여기가 전액 대출 다 받아도 월 불입금이 중요하잖아요. 네. 한 130 정도 될 것 같아요. 월 불입금이 내 집을 갔는데 월 불입금이 원금 이자 다 포함해서 130 안에서 끊긴다고 보시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위쪽에 있는 매물번호 보고 연락주세요. 저 너구리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